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천자문을 따라 쓰겠습니다. 오늘 필사할 부분은 천자문의 11번째와 12번째 문장입니다. 11번째, 12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제 문자 내복 의상 비로소 시 질제 그럴 문 글자 자 이에 내 옷복 이불복 옷의 치마상.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생략된 게 문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생략돼 있고 문자를 만들어서 시작되었고 아니지 문명은 문자를 만들고 또 곧 옷을 입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라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옷을 입는다는 건 옷을 뭐 귀족은 뭐 무슨 자기를 가진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생기고 어떤 색깔 옷을 입고 그런 식으로 드레스 코드를 정한다는 뜻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쓰겠습니다. 비로소 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질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럴 문 하나 둘 셋 넷 글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에 내 하나 둘, 셋, 옷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옷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치마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여기 동영상 아랫부분에 보면 제가 이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이거를 옮겨놨는데 여기에서 옷의 자는 가먼트, 옷 치마상 자는 드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씩 대응을 좀 시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예의를 갖춰서 입는 옷 그런 옷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12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12번째 문장은 이거는 흔히는 밀추로 읽은 사람들이 많은데 백과사전에는 천자문 백과사전에는 밀퇴로 읽었어요. 똑같이 의미는 추로 읽거나 퇴로 읽거나 간에 자리를 밀어주다 뭐 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퇴위양국 유우도당인데요. 밀퇴 자리 위 사양할 양 나라 국 있을 류 염려할 우 질그릇 도 당나라 당. 근데 요 유랑 도당은 사람 이름입니다. 유우는 누구냐 하면은 유씨 부족 출신인 순임금이고요. 그다음에 도당은 그 도당씨 부족 출신인 요임금을 얘기합니다.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그 자리를 나라를 물려줬죠. 그 요임금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순임금한테 물려줬었고 순임금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우임금한테 물려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당한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쓰겠습니다. 밀퇴 또는 밀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리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양할 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나라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슬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근심할 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질그릇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당나라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이제 문명과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막 탕왕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임금이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천자문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필사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